제가 이제 그때 무주택자였을 때는 뉴스 볼 때마다 몇 억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좀 우라통 터졌거든요. 아, 나 어떡하냐, 나는. 이렇게 진짜 아껴가면서 모아도, 아, 내 집 진짜 못 사겠다. 네.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되니까. 100년 모은 체중이 훅 내려가나요? 진짜 뿌듯했어요. 아, 내 진짜 그때 막 참아갔던 게. 네. 아, 이 잘 참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언제 가장 그 기쁨이 컸었어요? 딱 등기 치고 이제 그 네. 등기부 떼잖아요. 네. 등기부 뗐을 때 제 이름 딱 적혀 있는 거 보고 난 안 될 거야라기보다는 아 저도 그런 유튜브 많이 보면서 처음에는 아 나도 내 얘기가 아닌데 나랑 다른데 이랬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투자 마인드를 되게 많이 배워요. 그게 그리고 네. 살아가는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살아가는데. 네.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든지 봤을 때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라고 해요. 그분들도 저한테 그때 그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자체가 네.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도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모든 글에는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달에 막 400 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당연하죠. 예. 내가 한 달에 한 200, 250 벌어요. 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네. 만약에 내가 그 정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본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일단 네. 당연히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좀 리스크가 큰 뭐 재개발 들어갔겠죠. 예를 들어 뭐 사업 시행인가 전인데 네. 가능성이 높거나 근데 아, 그, 이런 걸 하려면 진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부동산 이 왜냐면 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 뭔가 수험 공부처럼 뭔가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어렵고 그만 포기하거든요. 부동산 공부를. 그렇죠. 본인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했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때 집을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이래서 이렇다 뭐 여기 투기가 지고 분양가 상한제 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네. 뭐 잔금 이런 것도 아예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파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방법이 다 있어요. 계약금을 내고 바로 중도금을 10원이라도 넣으면은 네. 계약이 파기가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걸 그 당시는 몰랐죠. 네.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재개발의 전체적인 프레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공법 예를 쓰고 2종 1반 아니면 뭐 용적률 건폐율 그러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고 분명히 힘들어요.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 주말마다 나 놀고 싶은 거 참아가는 거 당연히 힘든데 그거에 대한 보답은 진짜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는 경매나 공매 쪽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 나가보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라서 네. 내가 1주택을 딱 마련하면 사람들이 이제 네. 긴장이 딱 풀리면서 아 됐다 끝 하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 관심 안 가지는 분들도 있대요. 아 그쵸. 그럼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결국 자산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같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들이. 네. 근데 이제 결국 돈을 벌려면 네.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럼 계속 아파트를 또 사실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정책상 사실 아파트를 사기는 힘들 것 같고 네. 분명히 그 법 안에서 불법적이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네. 부분에서는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서 저는 자산을 증식해서 네. 자산가가 되는 게 저도 꿈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런 발언을 하면 네.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2주택자 이상부터는 적폐로 몰리거든요. 그쵸. 몰리죠. 적폐가 지금 되시려고 이제 결심을 하신 건가요? 적폐가 잠깐 그걸 갖고 투기를 하면 잘못된 거긴 한데 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네. 제가 보고만 있으면 제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하고 네. 그걸 활용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제가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걸 차라리 거부하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활용을 해서 아. 그 저는 이런 마인드를 뭐 다주택자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네. 유주택자로서 네. 아파트 값은 도대체 왜 올라간다고 보세요? 지금은 사실 약간 가격이란 게 네. 어떤 요소들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가격이란 게 나오는데 지금은 저는 그것보다 약간 패닉바잉이라는 느낌이 많이 나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전 조바심이라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10억이래요. 근데 10억이면 좀 고민을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10억 2천에 거래했다 소리를 들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과연 정상적으로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아니라, 참죠. 그쵸? 그게 사람을 바보 만드는 조바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지금은 전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진짜 내가 순수하게 10억을 마련하려면 저도 20년이 걸려요. 네. 맞아요. 저 생활을 해야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으면 더 힘들겠죠? 근데 그런 거 갖고 이 4천만, 5천만 국민들이 다 할 수 있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진짜
약간 패닉바잉이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강하게 들어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랬어요. 아, 혹시 저축만 하셨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네. 저축만 계속 했는데, 그때 좀 제가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저 항상 저축만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 신용대출을 받는다? 뭔가 좀 심적으로 그게 부담감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번 받고 나니까, 아, 이걸 좀 왜 빨리 활용하지 못했을까? 만약 본인이 그걸 활용했으면 더 낮은 금액의 투자금으로 그쵸. 더 빨리 잡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가 한 1억 후반이었으니까 그 금액에 샀겠죠. 11구역이? 네. 아, 저도 20대 때는 그냥 정말 순수 돈만 모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잖아요. 네. 내가 왜 그때 부동산 공부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했으면 더 싸게 난 서울의 아파트를 샀었을 텐데. 러셀님도 이제 살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네. 정말 내 돈을 투자를 해서 배우는 게 얻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어떤 걸 뭐 배우거나 할 때 돈을 내라고 하면 망설이게 돼요. 네. 과연 이게 그만한 가치가 나한테 효용을 줄까? 근데 제가 어떤 봤던 카페는 임장 활동을 갔는데 10만 원을 내래요. 러슬님 가실 것 같아요? 저는 가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 가죠. 10만 원 왜 내? 이러면 그 지역 돌아오는 건데 10만 원 왜 내? 이런데 진짜 투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10만 원을 냈어요. 정말 그 투자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임장활동 가서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이 아닐걸요? 훨씬 크죠. 아니 제가 최근에 네. 촬영을 한 분이 있는데 네. 지금 그분이 집이 5채가 있어요. 그분도 군인이었고 전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네. 자기가 친한 형이 내가 아는 분인데 강의가 있는데 4시간에 10만 원이래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근데 솔직히 월급쟁이나 관심 없는 사람들 안 가잖아요. 안 왜가 거기를 나 비싸서 안 가 했는데 네. 그때 그 형이 그런 말 했대요. 야 너네 아빠한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아니 우리 아빠는 그때 당시 집안 사고 뭐 했대? 아, 그쵸. 너 자식이 너한테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 딱 그 말 듣는데, 네. 머리가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야,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내줄 테니까, 그냥 나랑 가서 같이 듣자.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니까, 그런 귀인들이 분명히 인생에 한 번씩 꼭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또 제 아는 동생이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금이 부모님 한 1억 정도 해줄 수 있대요. 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요즘 전세자금 대출 1억까지 그냥 나오거든요. 네. 1,000만 원만 넣고 나머지 9천에서 1억을 네. 그냥 아파트를 사자. 아... 살 수 있으니까 그쵸? 그냥 1억으로 어디든 지방에 갭이든 뭐든 하나 사라 그냥. 제발 부탁인데. 네. 한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역시 맞아. 이렇게 2시간 알려도 진짜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 아니,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반응하다가 집에 가다 보니 한 이틀 있다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이상한 댓글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투기다, 고점이다, 네. 이제 금리 올라감 너네 한번 망해봐라, 정신을 차리지라는 걸 막 저한테 보내면서 그리고 또 이런 거야. 오빠 지금 주변에서 네. 사지 말래, 위험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야 걔네 집이 있어? 하길래 없지. 그쵸. 걔네 나보다 돈 잘 벌어? 걔네 나보다 잘 나가? 아니죠. 아니 걔네가 나보다도 잘 안 나가는데 왜 걔네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정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참 느낀 건데 아 이건 본인이 네. 깨닫지 않으면 절대 안 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뉴스도 잘 봐야 되는 게 갭투 1억 미만짜리 갭투 네.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아 맞아요. 아니면 그런 안성 이런 데가 네. 핫할 거예요 지금. 거기가 왜 그럼 요즘 핫할까 물어보면은 그건 모르지 왜. 왜냐면 세법에서 그 주택수가 안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되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유튜브를 참조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거라 저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와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람들이 속구나. 그러니까.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야 작년에도 이런 댓글들은 많았어. 더 많았죠. 재작년에도 많았어. 언제 내 앞으로도 많을 거야. 3년 전에도 많았어. 네.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가 그 가격이 만약에 뭐 내가 그때 10억인데 네. 12억 신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 댓글 뭔지 알아요? 뭐요? 그 가격에 왜 사? 아 올렸다.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아 역시 욕세권은 진리다. 네. 이런 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정말 인상 깊던 게 그 친구가 이제 투자라고 안 하고 그리고 아직도 투기가 좀 무서워. 이제 힘들죠.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엔 네. 부동산을 가봐야 돼요. 그 해당 지역 부동산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이게 필드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어쨌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으로 얻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부동산 가면은 진짜 잘 알려줘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영상을 보고 어떤 댓글이 달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도 똑같이 무슨 금수저 아니었고 흑수저였고 똑같이 여러분들과 월급 좀 더 받는다는 것 말고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반대로 저보다 월급이 적지만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해서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좀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 생각하고 망설일 시간에 좀 더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렇게 집값 계속 올라가는 게 잘 문제는 맞죠. 완제는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문제를 그냥 아 저 잘못됐어 나빴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네. 이제는 저희도 그런 상황이야?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도 그런 그 상황을 이용해서 똑같이 나도 어떤 이득을 보거나 나도 똑같이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내 말은 했지만 충분히 저는 이게 관심 가져서 하면 앞으로도 기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내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